참 예수님, 오늘은 7월 21일 평화의 아침 인사드립니다. 묵상할 복음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제는 마음의 조각들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를 지나가게 되었다. 그런데 그분의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밀이삭을 뜯어먹기 시작하였다. 바리사이들이 그것을 보고 예수님께 말하였다. 보십시오. 선생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다윗과 그 일행이 배가 고팠을 때 다윗이 어떻게 하였는지 너희는 읽어본 적이 없느냐? 그가 하느님의 집에 들어가 사제가 아니면 그도 그의 일행도 먹어서는 안 되는 제사빵을 먹지 않았느냐? 또 안식일에 사제들이 성전에서 안식일을 어겨도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율법에서 읽어본 적이 없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다. 내가 바라는 것은 희생 제물이 아니라 자비다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너희가 알았더라면 죄 없는 이들을 단죄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사실 사람의 아들은 안식일의 주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 오직 하나 있음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희생 제물이 아니다. 자비라는 것입니다. 자비를 베풀 줄 아는 사람은 예수님께 인정을 받겠지요. 자비롭지 못한 사람은 인색하고 온고집적인 마음을 가리킵니다. 자비롭기 위해서는 정확히 계산하는 것을 내려놓을 줄 알아야 합니다. 우선 계산하지 않아야 너그러울 수 있습니다. 자비로움과 너그러움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너그러움에서 자비가 흘러나옵니다. 자비로움에서 너그러움으로 이어집니다. 졸졸 흐르는 시냇물이 도랑의 모습을 따라서 흐릅니다. 돌이나 뚝이 막혀 있으면 고인 물이 됩니다. 생명력을 지속적으로 지니기 위해서는 시냇물이 흐르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막힌 곳을 뚫어서 지나가게 해야 합니다. 지나가게 하지 않으면 물은 썩어서 마실 수가 없지요. 지나가게 하는 것, 흐르게 하는 것 중요합니다. 자비는 흐르는 것이고 고여있는 순간 이미 자비가 아닙니다. 저에게도 늘 성찰하게 되는 것이 자비입니다. 자비는 쉬운 듯 하면서도 어렵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담기를 원하나 어느 마음 한구석에서 자비를 베풀고 싶지 않은 마음과 줄다리기를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러한 줄다리기를 놓기 싫어서 인간적인 마음으로 잡아 끌려서 자비를 베풀지 못할 때 참 약한 나 자신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과감히 줄다리기를 그만두고 자비가 흐르도록 마음의 응어리가 풀어져서 문으로 빠져나가도록 활짝 열어둡시다. 너도 나도 자비의 문을 열면 그 아름다운 마음의 조각들이 모여서 예수님 닮은 우리가 됩니다. 그럼 우리 내일 또 만나요. 안녕.